이렇게 휴일이 늘긴 하지만 눈치 안 보고 휴가를 소신껏 쓸수 있는 직장인은 많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. 제도만 바뀌어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황민영 기자입니다. 회사원 오준영 씨는 올해 휴가를 딱 이틀 썼습니다. 그것도 의무 건강검진 때문이었습니다. 주변 눈치만 보다 여름 휴가도 못 갔습니다. 피곤이 쌓였습니다. 팀장님이 아직 못 갔다 와서 좀 눈치가 보여서 아직 못 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효율이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직장인은 OC뿐만이 아닙니다.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의 연차 휴가 사용률은 46%로 평균 15일 가운데 7일을 사용하는데 그쳤습니다. 직장인들은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이유로 직장에서의 경직적 분위기를 꼽았습니다. 자신의 일정에 휴가를 맞추는 게 아니라 눈치를 봐가며 휴가를 쓰기 때문에 남들이 갈때 휴가를 몰려서 갑니다.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주일간 휴가객의 절반에 가까운 47%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. 휴가 문화를 바꾸려면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합니다. 공공분이 누리고 있는 휴일 같은 거를 모든 근로자가 누릴 수 있게끔 하는 이런 방향으로 좀 법을 지키고.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오랜 시간 일합니다. 하지만 생산성은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. 생산성은 휴식에서 비롯됩니다. 채널A 뉴스 광민영입니다.